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과 관련해 지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민영 대변인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이 의원 욕할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대놓고 욕설 게시판을 만들자고 하는 걸 보니 역시 이재명 의원 주변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괜한 설은 아니었나 봅니다. 개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니 뻔한 욕설 게시판을 총구로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마구잡이 난사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에 이제 서슬 퍼런 완장부대가 공식 등장하여 숨 막히는 압살적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긍정의 힘도 좀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욕하는 플랫폼이라니 욕설 전문가다운 발상입니다. 문제는 일관성이겠죠. 자신은 형수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어 구설에 올랐으면서 자신을 향한 시민의 욕설은 범죄라 일갈하고 동료 의원들은 욕하는 플랫폼에 욕받이가 되라 하니 말입니다. 머자나 고맙잖나라며 욕하는 플랫폼에 좌표 찍는 개딸들을 칭찬하는 이재명 의원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입니다.